여보세요? 나야. 왜 전화했어? 물어볼 게 있어서. 혹시 우리 이모랑 할머니 너네 집에 안 찾아가셨어? 어? 아니 몰라. 너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엄마랑 아빠 사람 시켜서 내 작업실이랑 이모네 집 샅샅이 뒤지고 이모부까지 폭행했어. 네가 준 그 다이아몬드 반지 찾는다면서. 뭐? 그리고 이모랑 할머니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. 그래서 아무래도 불길한 느낌이 들어. 너희 아빠가 나한테 한지 생각하면 말이야. 아무리 내가 미워도 우리 이모랑 할머니한테까지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? 그러니까 너라도 솔직하게 말해줘. 두 분 봤어? 못 봤어? 설아야, 그게... 좋아, 그럼 이렇게 하자. 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도 내 행동 결정할게. 네 행동을 결정하다니, 뭐를? 정우진 보내줄게. 뭐? 정우진 나랑 다시 시작하려고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독립하려는 거 너도 알잖아. 그래서 설아는 뭘 어떻게 하려는 건데? 나 어차피 복수하려고 정우진 갖고 논 것뿐이야. 그리고 난 주련이 네가 정우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. 과거의 나 이상으로. 그러니까 보내줄게, 정우진. 제발 말해줘. 우리 이모랑 할머니 너희 집에 계셔? 조용해요. 아빠 깨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. 아이고, 이제 살리게. 서둘러요.